오늘 함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한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일명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혹은 고별 연설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밀레도라는 것은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지금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으로 고대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도착하여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거치지 못하고 중요한 위치로 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지도자 없이 홀로 남겨질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그 많은 설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선포한 설교가 대다수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설교만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 그 중에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설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죠.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래는 어찌 될까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 지도자들에게 나눈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중요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지킨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확신이에요. 사람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존립의 이유는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규모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교회 설립의 근거가 있고 그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가 감당한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고하기를 오늘 본문 20장 18절 1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바울의 삶의 증거를 그들이 보았는데 바울은 한 일이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로 행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로하여금 이런 눈물과 겸손으로 인내로 주님만 섬기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강조하면서 늘 그런 태도로 그런 행동 가운데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 앞에서나 여러 사람 앞에서도 각 집에서나 소규모의 모임 가운데서도 늘 거리낌 없이 공일하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온전히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는 문제 없지만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그 뿌리가 있어서 나의 삶을 지배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운명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인정과 더불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은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인의 현실을, 하나님에 대한 죄와 반역의 현실임을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분명히 체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원 이후의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을 인정받아서 교회 대표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르쳤고 너희는 듣고 믿지 않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깨닫고 믿은 바를 확신하고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세상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요새 보면서 아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듣고서 막 다시 투자해라 뭐 이걸로 뭐 두 배 된다 이런 얘기 들면 처음에는 에이 뭐 저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요, 그러다가 자꾸 듣게 되면 온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이런 이상한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투자는 권장하지만 몰빵해서 막 이만큼 수익 얻겠다 과욕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요,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소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요, 진리에 대한 것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은 변치 않는 반석에 세워진 정말로 그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전환점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할 현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는데 이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게 되죠.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이 굳게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만 그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번성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리 잡고 일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유혹도 핍박도 이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이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시고 파도를 치게 하시면서 우리 현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교회 안에 이제 좀 가진 사람도 좀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선거 때만 되면 인사하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을 좀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보는 이상한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슬그머니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에 따라 세상도 확실히 변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만 구했지 늘 회개하며 정결케 되며 깨끗하게 되며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구별된 모습을 가졌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 주변에 얼마나 악한 이단들이 득실거렸는지를 보여주시고, 교회도 참된 진리위에 서기보다도 이런 속에서 저런 소리에 자꾸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한마음 돼서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내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건 남탓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인 줄 알고 이 문제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신교회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구교가 관습적인 믿음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을 교회 이름으로 살그머니 갔다가 돈만 내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상한 면죄부를 만들고 그랬을 때에 이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다 해서 거절하고서 개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 모습인데, 지금 교회 모습이 개혁의 대상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뭔가 잘못된 관습화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능력,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이 말씀을 그토록 전했던 것은 그 말씀 속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엇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별 설교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가면 잘 될 거다가 아니라 거기 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잘 보셔요.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성령이 각 성에서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의 삶에 나타날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있습니까?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거기 꼭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20장 24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내놓고 가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 공부할 때에 가장 강하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늘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가장 잘 믿고 면류관 받는 길은 예수 믿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습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아, 요즘에 이런 영성이 좀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해도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예수 믿다 죽을 걸 각오하고 행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적 영성의 유산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과 열매들, 그 결과들이 살그머니 왜곡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명 비판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 순교적 신앙이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신앙이 healthy wealthy theology,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자 된다는 신학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 중에 극히 일부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죽는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통일운동 하는 분인데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가 아주 깊이 깨우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을 생각할 때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지금 남한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다시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부 단체는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통일되면 북한이 남한 교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 교회 덕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분이 있어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뚜껑이 열리고 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하교회를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런 여러모로 북한의 지하교회 소식 듣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떤 영성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순교의 영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걸리면 집단 수용소 들어갑니다. 죽기까지 풀려나지 못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받으면서 그럼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들 그곳에서 몇 명 아닐지라도 그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북한의 남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누가 누구의 덕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돈의 덕을 북한이 볼까요? 아닙니다. 거꾸로 북한에 있는 순교적 영성의 덕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북한에 숨어있는 교회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도와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혹시 은과 금의 능력을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목숨 건 십자가의 영성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영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가면서도요 바울은 홀가분하게 갔던 것 같아요. 자신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내 사명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그건 뭐냐면 내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다 했습니까? 그곳에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아낌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온전히 다 전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 사람, 세상이 깊이 빠져있던 사람도 그 복음의 말씀 바로 듣고 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유일한 마지막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안심하고 떠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교회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남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과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있었지만 점점 퍼져서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서 편만하게 이르도록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유일한 구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안심하고 복음이 전해졌으니 나는 안심하고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떠날 때에 가진 염려가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지만 그 주변에서 항상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20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 이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짓 선생들이에요. 겉으로는 선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자입니다. 교회 내에 슬며시 파고들어서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으로 미혹해서 다른 자를 만들게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걸 알았고요. 또 동일해 보이는데도 뭔가 문제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도 조금씩 깨달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지요. 마치 장마철에 그냥 두면 곰팡이가 피듯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잘못된 진리를 따른 자들이 소수가 있고 그들의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도 스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20장 3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3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목자로서 사나운 이리에게서 악한 자들에게서 성도들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직무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밤낮 훈계하던 것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20장 32절에 그에게 나오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무엇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성도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들은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때에 악한 자의 유혹이 들어와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서 들은 이 복음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이런 미혹 저런 미혹, 비슷하지만 아닌 얘기, 뭔가 처음 듣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그런 것을 자꾸 들으려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유명하다더라, 어디서 뭐가 있다더라,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더 견고하게, 공고하게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집에서 항상 정성껏 주는 집밥을 먹게 되면 건강합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가끔은 외식을 하고 싶어요. 바깥에서 먹으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진짜 좋은 밥은 집에서 먹는 밥이구나. 제가 뭘 깨닫냐면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되게 싱겁게 해요. 조미료도 잘 안 쳐요. 아, 그러다 밖에서 뭘 먹으면요 되게 맛있어요. 그 MSG가 팍팍 들어간 맛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거 먹고 온 날은 저기 뭡니까, 물키고 짜고 화장실 자주 드나들고 뭔가 뭐가 안 좋아요. 그새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이고 싱겁고 거시기에도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도 좋은 것을 먹다가 뭘 하면 뭐 신기해 보이고 딴 걸 들을 때 뭔가 솔깃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잘할 때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상한 것에 대해서 뭔가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공기와 건강한 자랑 가운데 자란 사람은요 오히려 면역력이 강해가지고요 외부의 병균이 들어와도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아토피도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건강한 환경 가운데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그런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어디 가야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핸드폰만 들으면은요 알고리즘이 온갖 거를 갖다가 이것도 한번 보지 이것도 들어보지 하고 막 갖다 줘요. 근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요 바른 진리에서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조미료를 지나치게 치거나 거기다가 보존료를 치거나 이상한 것을 쳤던 곳에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주와 및 그 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도록 하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틀 위에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의 바탕 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없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신앙의 동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 믿음의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